선생님, 저희 팬레터가 하나 도착해서 하나를 읽어드리고 계속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께 보내는 팬레터. 누가 보내는지 비밀이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송창식 선생님께. 선생님, 늘 안녕하시죠? 선생님과 함께했던 꿈같은 20대 어느 여름날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막 세상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첫 걸음마를 뗀 저희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소통해 주셨던 시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때때로 외로운 싸움이 길어지는 작업들을 마주할 때면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다시 기타를 잡고 펜을 집어들고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오늘 음악당을 통해 오랜만에 선생님 만나 뵙니다. 마음이 벅차오르다가도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오늘처럼 오래오래 밤을 밝혀주세요. 선생님의 토끼 같은 손녀, 아니 손녀 같은 토끼들 올림. 본인이 직접 쓴 거 아니에요? 저는 손녀 같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뭐 좀 더 위죠. 악기는 후배가 지금 뭐 함춘호 선생님도 그렇고 김희철도 그렇고 또 악기는 후배가 또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나는 사실 후배들 중에 누가 참 괜찮냐 하는 사람들 찝으라 그러면 네. 너무 많아요. 조심하시는구나. 조심하시는구나. 우리 안 나오면 또 이름 안 껴있어. 맞아. 그러면 선생님 너무 곤란하시기 전에 이 팬레터의 주인공들이 왔어요? 이 자리에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어, 누구시지? 모셔보도록 할게요. 아,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제 이름이 네, 맞아요. 맞아요? 제 이름이. 오, 안녕. 이거 누르고 계셔. 안녕. 이거 누르고 말씀하시면 돼요, 선생님.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둥근에 깍두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제이레비 분들도 방송 잘 안 나오시기로 유명한데 네, 맞아요. 선생님 나오신다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네, 깜짝 놀랐네. 아니, 어떤 인연이신 거죠? 제이레비 덕은 공연한 적 있어요, 나? 네, 맞아요. 한 2012년인가? 네. 꽤 됐네 우리가, 그치? 2012년? 그때 어땠어요, 무대에서? 아, 무대에서는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어떤 감동이 있었고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럼 아시겠네요. 당시에 제이레빗이 제일 핫한 팀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담백하면서 그렇지, 아주 신선하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나. 아, 감사합니다. 야, 지금 보니까 당연히 노래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저희가 네, 서프라이즈로 한 곡 준비했습니다. 와, 어떤 노래인지 여쭤봐도 돼요? 그때 공연 때 같이 무대에 섰던 곡인데요. 웨딩 케이크라는 곡이에요.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사실 그때는 선생님도 같이 해주시고 굉장히 든든하고 저희가 묻어가는 불편했겠네요 어떤... 그때 불편했겠네요 어떤... 그때 아, 아니에요 많이 불편했겠다 아,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네. 민낯이 드러날 지경입니다 선생님 너무 떨려요 너무 멋질 것 같아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아, 그때도 많이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같이 무대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걸그적거렸지 뭐. 그렇죠 우리가 좀 문제였었지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청해 보겠습니다 야 정말 와 이 두 분이서 너무 떨리는데 어떡해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안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가네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오,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오 사랑아. 사랑스러웠어. 이거 선생님 한번 써주세요. 와, 이거 수고했어요 아주. 아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였군요. 아니 사실 이 곡이 너무너무 슬픈 가사의 너무 곡인데 저희는 함께 했던 추억이 있어서 정말 행복이 가득한 네, 곡이에요. 사실 가사는 너무 슬프지만. 와, 그래도 지금은 많이 성숙됐 네. 어, 정말요? 너무 이 웨딩 케이크 가사와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제가 그 두 분 노래하시는데 선생님을 한 몇 번 훔쳐봤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절대 보지 못했던 함박웃음을 조금 미소를 그냥 계속 네, 무지개 눈이 되셔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걸? 아, 우리 토끼 두 분. 네. 우리 선생님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다시 뵈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한번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언제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이홉이 나와주신 김에 앞으로 또 활동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올해가 10주년이더라고요. 벌써? 네. 선생님, 저희도 10주년이 10살이 되었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 그쵸? 기저귀를 막 대.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저희 둘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또 잘 살면서 좋은 음악 만들면서 네. 네. 또 좋은 소식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가 많아요. 네. 아,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